예, 안녕하세요. 유기스쌤입니다. 이제 단체 강의 끝나고, 자, 오늘 이제 오늘 강의했던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중급반 강의인데, 뭐 상급반도 뭐 이거 계속 하고 계신 거니까 다 해당이 되고, 또 온라인 하시는 분들도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린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기도 하고, 또 기타를 처음 애드립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스케일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은 요 강의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는 휴대폰으로 찍고 있지만 휴대폰 화면은 작아도 여러분들이 큰 화면으로 좀 확대해서 보시면 컴퓨터라든가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생 만약에 스케일을 딱 한 개 내지 두 개만 해서 모든 곡을 다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6번 줄이 루트인 요 형태의 메이저 마이너 스케일과 5번 줄이 기준인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요 형태의 그 스케일 딱 두 가지면 여러분들이 평생 어떤 음악, 어떤 장르를 다 하시든지 아무 문제 없이 하실 수 있고, 또 전공하시는 분들 같으면 크로매틱 같은 걸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공하지 않으시는 일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좋지만 크로매틱 할 시간이 별로 없으시고 기타 연습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라시도레 미파솔라를 많이 하시는 거를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크로마티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하시면 좋아요. 네. 손가락을 골고루 또 운동시킬 수도 있고 균형도 맞출 수 있고 하면 좋죠. 네. 다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고 전문적으로 하시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요거는 C키 또는 A마이너키, 두 개는 나란한 조잖아요. C키나 A마이너키 노래가 나오면은 반드시 5, 6, 7, 8 라인에서 하시고, 요 자리는 실제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와 저희가 지금 솔페이지 하는 게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리까지 익히시고, 여기는 개명을 써놓고 여기는 개명을 안 써놓은 이유는 여기는 개명까지 확실히 이해하셔서 타부가 없는 것도 C키나 A마이너키 정도는 여기서 하실 수 있게 하시라고 한 거죠.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5번 플랫, 6번 줄에 5번 플랫, 이거 라잖아요. 그러니까 A마이너키가 되겠죠.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하나 옆에 파 정도까지는 요걸로 하세요. C키나 A마이너키 노래가 나오면 이 안에 펜타토닉도 있고 블루스도 있고 조금만 바꾸면 다 있는 거니까. 메이저 스케일을 치고 싶으면 여기 도를 기반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여기도 도고 여기도 도잖아요. 레미파솔라시도레미 또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거 초보자 분들은 이것만 달달달 나서 안 보시고 하실 정도로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그 겨울의 찻집이라든가 오늘한 뭐 영영이라든가 이런 멜로디들을 다 요 미파솔라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분들이 만약에 야, 기타에서 도가 어디냐? 도레미파솔라시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1, 2, 3 플랫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타 솔로 하는 곳은 요 도를 기반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니까 친구분이 도레미파솔라시도 한번 쳐달라고 그러시면 요쪽부터 치시면 되세요. 요 한 옥타브 정도. 그래서 노래라는 게 한 옥타브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낮은 음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도를 치기 위해선 도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솔라도레도 들어간 그 자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지금까지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은 그런 연관성은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6번 줄에 5번 플랫에서부터 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로 두 옥타브를 치시고 조금 더 연장해서 칠 수 있을 만큼 12번까지 올라가시면 이걸로 충분히 가요들은 많이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하시는 웬만한 노래의 절반은 C키 아니면 A마이너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셔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파만 파샵으로 바꾸고 또 C만 C플랫으로 바뀌면 G하고 E마이너키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F하고 D마이너도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응용을 하자면.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C하고 A 마이너만 그냥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자, 사실은 두 번째 거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안 써놨잖아요. 그죠? 그냥 운지점만 제가 그려놨지. 운지점만 그려놨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그리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자리를 바꿔서 얼마든지 다르게 하라는 얘기죠. 저희 단체반 이거 맨날 하잖아요. 5번 줄 기준으로. 자, 이게 마이너 키의 루트고, 마이너 키의 루트. 여기는 메이저 키의 루트. 줄만 6번 줄 기준이고 5번 줄 기준으로 바뀐 것 뿐이지. 네, 사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도수가 좀 바뀌어서 그럴 뿐이지. 이걸 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 자리를 7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7번. 여기 9번. 그럼 여기가 미잖아요. 미. 미니까 여기가 E만의 E마이너 키가 되는 거고 여기는 자연히 솔이 된단 말이에요. G 메이저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읽으면 미 파샵 솔 라시 도레 미 파샵 솔 라시 도레 미가 되지만 그렇게 고정도법으로 읽는 게 좋지만 그게 힘들다면 모든 마이너 스케일을 그냥 라시도레 미파솔 라시도레 미파솔라로 인식하셔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요 자리 7번 플랫에서 미를 시작하게 되면 이게 루트가 돼서 E 마이너 스케일이 되는 거고 새끼손가락이 오는 솔에서부터 시작하면 이게 G 메이저 스케일이 돼서 요번에 나온 기타릭 45에 나훈아의 사랑이 G 키였는데 그래서 여기서 7, 8, 7, 10 이렇게 애드립을 오브리가토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요 연습 매일 하시고 요 연습 매일 하시는데 요 연습은 자리를 바꿔서 여기를 어디다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이너든지 결정되니까 자 만약에 여기가 5번이에요. 5번 플랫에 5번 줄 그럼 레잖아요. 그럼 D 마이너 스케일이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F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거죠. 그냥 하나만 이쪽으로 간 거니까 이해를 하시겠죠? 이게 이해 못하시겠으면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서 많이 해보시고 이론도 전혀 모르고 강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무작정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무작정 요 점 따라 많이 치시고 요 점 따라 많이 치셔서 막 치다가 A 음에서 멈추면 A 마이너의 느낌이 나는 거고 막 치다가 도에서 멈추면 C 메이저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게 애드립의 기본이에요. 기본 아주 그 심플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평생 만약에 딱 두 개의 스케일만 연습해야 된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의 폼을 잘 염두에 두셔서 하시면 좋고 옛날에 어른들은 1, 2, 3, 0 개방형 포함해서 0, 1, 2, 3 플랫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거기서 하는 거는 음이 너무 낮아서 그냥 나 혼자 옛날에 오브리 기타라고 하죠. 이제 막걸리 기타 치시는 분들이 멜로디도 치다가 노래를 하다가 그런 분들은 1, 2, 3 플랫에서 많이 하시지만 1, 2, 3 플랫보다는 공부를 애드립이나 오브리가토로 전문적으로 좀 앞으로 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상위 포지션에서 까랑까랑한 소리로 많이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자 단체반에 오시거나 개인 레슨 오시면 이런 걸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개인 레슨은 올해는 좀 빈자리가 없어서 하기 힘드실 것 같고 단체 레슨은 그래도 뭐 추가로 몇 분이건 뽑을 수 있으니까 단체 강의 오시면 이런 걸 끝없이 반복하세요. 한 번만 배우시는 게 아니라 3개월 내내 반복하시고 1년 내내 또 10년 내내 계속 반복하시니까 이런 강의를 듣고 싶으면 단체반이나 온라인으로 하셔도 다 자료 받으실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칠판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주시고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다 있는 거니까 우리 레슨생들은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자료가 있지만 내가 한번 그려보는 게 좋아요. 그려볼 때는 A포즈 같은데 그리거나 사진 찍으시면 보지도 않으세요. 리듬앤 솔로 교재 빈 공간에다가 꼭 거기다가 이런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래야 항상 보실 수 있고 잊어버리지도 않으시니까 그래서 교재가 중요한 거예요. 예. 교재가 올해 가을 정도나 여름에 나오는데 예. 교재 나오면 또 많이 또 교재라도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기쌤이었습니다. 이런
평면적인 강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타를 없이도 이렇게 꼭 해보시고 여러분들 기타를 가지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